방송이니까 내 의미를 또 이제 생각했지. 이게 세븐틴에게 어떤 의미 있는 게 뭘까 생각하면서 2015년에 우리가 1월 1일 일출을 보면서 우리 대박을 꿈꿨던 생각하고 이제 이 장소를 이제 택했는데 좋아요.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회사에서 오프닝 하는 건 처음 아니야? 저번에 한 번 하지 않았나? 아닐걸? 그때 우리 회식하는 거 때 했었지. 회식하는 거 그때. 그때 회사에서 했잖아. 그나저나. 오케이, 가봅시다. 오늘 뭘 찍죠? 아니, 그나저나 권순영은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시작을 하면 이제 뭔가 좀 다르지 않아? 썸네일이다, 썸네일. 그렇지.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의 마지막 호랑이를 찾으러 설마 떠나는 건가? 그럼 못 찾는 거야. 설마 떠나는 건가? 그러니까 이 서울 전역에서 호시를 한번 찾아보자고. 좋구만.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등산. 아무도 날 찾지 못하면 나 혼자 등산. 아 이거 애들이 올라나? 그러니까 호시가 마우스 버스터즈? 그때 잘 숨어 있었잖아. 맨날 잘 숨어 아니라 마우스 버스터즈 뭐 캐치스타 버스터즈. 그때 마우스 버스터즈에서 호시가 분량이 너무 없었던 거야. 그래서 호시를 위한 그 주인공 컨텐츠를 지금 해주기 위해서 호시 형이 오랜만에 주인공 하는 거니까 우리 열심히 하긴 해야겠다. 지금 호시가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맞아 들떴을 거야. 되게 우리가 열심히 안 하고 과자 파티 하고 있으면 너무 속상할 거 아니야. 호시가 분량이 제일 없을 거 같은데. 걔 혼자 있으면 말 못 하잖아. 오늘은 날씨가 살짝 어둡네. 호시 형이 어디 있을 것 같지 예상 가는 데 있어? 단지 같은? 운동하는 뭔가 그래도 의미가 있는 데 있지 않을까? 아니면 오히려 평양냉면 먹고 있을 수도 있어. 아니면 정말 회사에 숨어 있을 수도 있는. 내가 그 생각하고 있어. 사실 등잔 밑도 그러니까 어두운 법. 찾으러 나갑시다 해서 촬영을 잔뜩 시키고 근데 알고 보니까 17층에서 그치 나도 약간 그거 생각을 했거든. 야, 일단은 아예 됐고 왜 호시랑 갑자기 안 해? 그러게 좀 이따가 하게 하려나? 왔어? 왔어? 권순영 찾기 뭐 이상한 거 보네 얘는. 아이 짜증나. 이거 만든 거야 이거? 달라고요. 잠깐만 뒤에 공유 선배 짜증나 이거 뭐야. 아니 이게 포스터가 당신도 있나요? 찾고 싶은 첫사랑? 하고 가운데 권순영이 있는데 너무 찾기 싫은데? 너무 싫다. 공유 선배님이면? 공유 선배님 집에 가 있나? 공유 선배님 아는 사람 있어? 이거는 힌트 아니고 아니면 이 영화랑 연결되는 장소. 아 그냥 그렇죠? 아 권순영 찾기. 근데 일단 승관이가 호시가 주인공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형도 똑같잖아. 맞아. 이거 월간 세븐틴으로 해서 주인공도 하나씩 빼주시는 거죠? 아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상대방이 잘 됐을 때 진정한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제가 디노한테 박수를 받았던 기억이 흐릿하네요. 진정으로 잘 됐습니까? 진정으로 잘 됐습니까? 진정으로 잘 됐습니까? 그건 어떤 기준인 거야? 자 진정하시고 이제 저희 슬슬 힌트를 이쪽으로? 눈 부셔? 아니 눈이 원래 조그맣긴 한 거 근데 팀이 세 팀인데 다 같은 팀인 거잖아. 우리가 한 명이 그치 우린 다 같은 팀이기도 공유하고 그나저나 우리 팀 그 운전으로 승관이 형이 하거든. 이야 어머니께 하루 종일 걸리겠다. 우리 하루 종일 승관이 아직 운전 무섭지 않나? 그거 생각난다. 승관이가 그 처음에 이제 운전면허 따가지고 혜림쌤 운전시켜주 그 드라이브 시켜준다고 혜림쌤 옆에 태우고서 가는데 골목이 너무 좁은 거야. 그래서 혜림쌤한테 쌤 저기 옆에 좀 봐주세요. 야 내가 창문에 내려줬어. 내려주고 쌤이 이렇게 여기 아직 충분해 했는데 내가 순간 여기 창문이 왜 열려있지? 그러니까 내가 헤르스한테 봐달라고 했던 걸 까먹은 거야. 그런 다음 이제 이걸 올리니까 쌤이 근데 요즘 건 알지? 한번 누른다고 이제 바로 또 내린다고 자동으로 올라가잖아. 한 번은 고정되잖아. 딱 고정되고
안 내려가. 쭉 눌러야 되잖아, 이게. 계속 돌아온 삼촌. 야, 이씨! 너는 죽이라 그러냐? 이러고 이제. 암살. 암살. 그때. 암살했네. 그래서 아무튼 내 조수석 안고 싶은 사람 안 잡아주는구나. 우리 힌트 받고 생각나는 데를 추려서 세 팀을 나눠가자. 어디로 갈지 나눠서 정하고 가자. 내가 봤을 때는 회사에 있을 팀도 한 명, 한 팀 정도. 근데 너무 한 방에 찾아버리면 어떡해? 그럼 촬영 빨리 끝나고 좋은 거지. 아, 왔다. 왔다. 수빈데? 아니야. 배경이 합성이죠. 너 만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가! 가란 말이야.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지. 이거. 너 만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거 그건데? 광고 대사인데, 광고. 야,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를 내가 쳐봤는데. 그 정우성 선배님. 정우성 선배님 광고. 정우성 선배님 광고? 에이, 청계산 같은데. 필립스? 뭐지? 2% 부족할 때! 2%야? 2%? 야, 그럼 2%랑 관련된 거 아니야? 호시는 방송을 위해서 우리 추억이 깃든 곳에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린이 공원. 마로니 공원. 마로니. 마로니. 와파. 와파? 있겠다. 이거 힌트랑 진짜? 무슨 연관이 있어? 널 만나고 되는 게 없다. 우리 만나서 되는 게 없는 거지. 아, 진짜? 그래, 내가 아는 사이 청계산밖에 없거든. 다른 걸 가려줬대. 다른 걸 가려줬대? 다행이다. 아니 근데 본인만 청계산 찾던데. 애들 안 찾았어? 다 초심을 잃게 된다니까. 이 초심을 다 잃어, 사람은 언젠가. 그냥 본심으로 가는 거야, 인생은. 초심은 누구나 다 잃게 돼 있어. 근데 지금 찾으면 컨텐츠 망하는 거 아니냐? 근데 오히려 호시형 컨텐츠 망하는 것도 웃긴 느낌? 오히려 망해주면 더 재밌지. 등잔 밑이 어두운 거야. 맞긴 해. 내가 봤을 때 물소리는 많이 안 들리는 거 같고 그 약간 새소리가 들리는데 약간 바람이 많이 불잖아. 그러니까 옥상인 거지. 옥상인 걸 수도 있는 거지. And I don't want to lose 내 길었던 하루 나 보고 싶어 라따따따 울린 심장 But I don't want to. 형 아까 이거 디토 뮤비 찍는 거 같아. 디토. Stay in the mirror like you. No. 낙엽? 낙엽이야. 낙엽을 이렇게 뿌렸잖아 카메라에. 그 나무 그 가을에 피는. 그 지금 공원 같은데 이런 거 모르겠다. 서울숲 가볼까? 너무 뻔하지 않아? 아니 일단 우리 추워 있는 장소 가볼까? 추억이 왜냐면 명분이 있어야 뭔가 호시도 약간 그런 거 좋아하잖아. 미쳤어. 형. 여기 형 회사라며. 형 그 19층 넘어서 옥상 있거든. 거기도 한번 가봐줄래? 오케이 거기도 꼭 가봐줘 형. 2% 뮤비가 옥상에서 한 거 있어 형. 근데 왜 이렇게 얘는 뭔가 찾아도 얘기 안 해줄 것 같냐? 난 이게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네. 이거 뭐야? 모르겠어. 왜 두 손가락 나빠지게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정우성 선배님이랑 관련이 됐다면 아티스트 컴퍼니 회사? 그 너무 뜬금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뜬금없는데. 근데 정우성 선배님이 광고를 했잖아 그걸. 뒤에지 야 2%잖아. 단지마트? 단지마트 그래야겠다. 형 그런 생각했어? 단지마트 2%니까. 그러면 진짜 어차피 다 강남 안에 있거든? 단지마트 갔다가 아티스트 그래. 컴퍼니 회사 가볼까? 단지마트 가서 없으면 음료수로 마시고 하면 인사드리고. 맞아. 요구르트 마시고. 아티스트 컴퍼니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희 촬영 왔는데요. 그 회사를 간다고? 근데 그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뜬금없겠다. 세븐틴이 와가지고 갑자기 뚱뚱뚱. 뜬금없이 내가 YG에 숨을수도 느꼈을 것 같아. 근데 단지마트? 단지마트 저기 우리 옛날 숙소 언덕에 단지마트 이제 있는데 거기서 많이 먹었지. 그러니까 다들 이제 약간 추억이 이제 깃든 장소로 이제 가는 거네. 아 이럴 거면 진짜 YG 갈 거야. 그치? 뜬금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K-POP은 우리 모두가 이끌어 나가는 문화라고 생각하고 하이브와
그리고 수많은 기획사부. 근데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K-POP은 우리가 이끄는 문화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YG나 JYP에서 촬영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SM도. 예. 또롱. 오, 낙엽이 있네. 와, 이거 바로 찾으면 아, 놀래라. 있는 줄 알았어. 나도 있는 줄 알았어. 와, 없네. 가자. 그럼 서울숲? 어디든 렛츠고. 오케이. 내가 호지가 20살. 20살이면 데뷔했을 때인데 청계산 같아. 20살이면 호시 형 그... 호시 형 데뷔할 때지. 어. 아, 근데 걔가 그렇게까지 머리를 써서... 어, 안 했을 것 같은데? 힌트를 준다고? 일단 청계산도 후보에 넣어보자. 우와, 청계산 얘기 나왔다. 청계산. 청계산? 혹시 그쪽 갈까? 갑자기 청계산. 형, 15년도에 마티 형들이 몇 살이었지? 15년도 마태 형이 이제 21살? 우와, 20살. 그럼 맞네! 그러니까 호시 형이 20살 때였어. 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제일 그게... 청계산 광고 2% 광고 20살 맞네. 내 나이 20살. 이게 진짜 산속인 건 확실한 것 같아. 왜냐면 찍는 현석이 형이 걸어가는 소리도 그냥 낙엽이 그냥 나뭇잎으로 가득 차 있어. 이런 소리.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일단 가보자. 자, 이게 깜빡이. 오른쪽 깜빡이. 자, 잠깐만. 예, 그거 쓸 필요 없어. 빈유리 와이프. 제가 나 마지막 엄마한테 한번 전화할게. 여보세요? 엄마. 잘 있고. 아, 왜? 어, 엄마. 뭐 어머니 이제 한국어도 하셔. 중국어 했어. 중국어 하는데? 아, 중국어로 했어? 이거 아니, 어머니 한국어 잘하시고 나 이제. 자,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에이, 렛츠고. 켰어? 지금. 조수석이 나는 진짜 중요하다고 느껴. 여기서 긴장해버리면 운전자도 같이 긴장해잖아.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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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그거 나다 나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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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겠다. 나 달달구리 한 개 땡게 당이 떨어지나 봐. 달달구리 이거 달아. 나 그런 거 있잖아, 빵 먹고 싶어. 빵. 탄수화물. 빵인데 그냥 크로와상 같은 건데 초콜릿 막 미친듯이 발려져 있는 그런 더디초코. 어, 막 그런. 어. 야, 우리 담당을 정하자. 너는 그럼 담당 네, 형사를 해. 나 카드 담당 형사 할게. 그래 그래. 나 그럼 형사의 변호사 할게. 너는 그냥 과자 먹는 담당해. 어. 오케이 오케이. 과자 먹는 담당하고. 그럼 나는 너는 심부름꾼. 어, 너 심부름꾼. 그게 뭐야? 좋은 거야 되게. 이거 저기 갔다 와. 착한 사람. 아, 약간 리더? 어, 그렇지. 리더지. 리더지. 네. 유튜브 하면 이제 조회수도 많이 나오니까. 잠시만요. 정한 형 연락이었습니다. 어, 형. 호시야, 어디야? 아, 나 지금 저기 촬영 중이지. 아, 너 촬영 중이구나. 어. 아, 무슨 촬영해? 아, 나 지금 JYP랑 YG 얘기하고 있었어. 아, 촬영을 JYP랑 YG랑 해? 아니, 뭐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막 그런 거 막 하고 있었어. 아, 아니 너 촬영 그 잠깐 뭐 그냥 있으면 잠깐 형 너 보러 가려고 하지? 아, 그러니까 여기 찾는 거잖아, 그치 형? 어, 뭐가? 어? 형, 나도 다 알아. 그러니까 뭘 모른 척해. 아, 맞다, 나도 촬영 중이었구나. 어, 그럼. 아, 오케이. 아, 나는 그냥 오늘 너 안 보이길래 그냥 잠깐 보러 갈랬지. 아, 그랬구나. 장소로 보니까 실외는 아닌 것 같은데 호사 어떻게 생각해? 실내인데 약간 너 딱 들켰어. 빠밤 빰빠밤. 너 딱 들켰어. 건우 씨. 건수 형, 넌 내가 찾겠어. 어디 한번 날 찾아보아. 넌 죽었어. 지금 이제 곧 힌트 올라간다. 알겠다. 오케이. 근데 왜 2% 부족해? 몰라. 그러니까 힌트를 모르겠어. 난 근데 그 장소가 서울숲 같아 보였어. 그 광고를 봤을 때에는. 그 나무 있고 하는 곳. 어, 그 나무가 줄줄이 있는 곳이 한국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아니 한국에 서울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지. 뭐야, 혹시 또 왔다? 보메랑 들고 있는데?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소라게? 봐봐,
이게 낙엽 있는 곳이다. 왜냐면 낙엽 던졌을 때 떨어질 때 푸식 소리가 너무 짜증난다. 나? 너무 짜증나. 어딜까? 마로니에 공원 같기도 하고. 근데 마로니에가 분수도 있고 연못도 있고.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건 약간 그렇게 사람 많은 데 갔을까? 혹시 약간 관종이어서 가능할 수 있어. 이런 거 아니겠지? 2% 광 2%의 2와 사랑을 돌아오는 거에 4와 2, 4, 뭐 이렇게 해서 장소 힌트 말한 거. 권상우 전 정우성 아니면 차라리 천국의 계단이지. 그럼 2% 천국 그럼 2000. 근데 아까 드라마랑 아예 연관 없지. 아까 그 CF랑 연관이 없어. 옛날로 돌아가라는 뜻 아닐까?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안 찾을래. 돌아오는 거야. 철옷의 연습실 너무 뻔하고. 사람 많은데 아닌 것 같아. 내가 혹시 검색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올라와. 우리 연습생 때 막 밥 몰래 먹으러 갔던 그런 데 아니야? 그런 화장실인데. 아니 옛날 언주 중? 아, 우리 예전에 그 농구하고 거기. 거기가 언주 중. 거기가 언주 중일 거야 아마. 그러 가볼까? 나 가면서 내가 힌트 올라오면 알려줄게. 이거 사람 보면 권상우 씨 그건데? 아 이거는 페이크다. 에이 말도 안 돼. 청계산 가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렇지. 아니면 그냥 놀러 가는 거지 우리. 우리가 청계산은 다시 돌아오는 거지. 그렇지. 권상우, 정우성. 그니까 무슨 관련이 있지? 그 옛날. 와 같은 회사야. 청계산 100%야. 왜? 잘 봐. 호시 형 주황비니 쓰고 있지. 청계산 올랐을 때 호시 형 주황비니였어. 와! 야! 이 대박! 야! 미쳤다! 야, 일단은 야. 가서 찾아내자고. 100%야. 맞네. 돌아오는 거야. 청계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 야, 디노야, 거야. 또 똑같네? 그래서 소라기니까. 나 설마했어. 와, 나 지금 온몸에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다. 2015년에 20살이 됐고 같은 비닐을 쓰고 있고 야, 근데 이건 사랑은 빼방이다. 돌아온 거야. 사랑은 돌아온 거야. 너 진짜 거의 형사급이다. 거의 지금 너 동작도 형사네 거의. 아 오늘 어떻게 제대로 잡아볼까? 오늘 백숙도 형이사. 우리 막내 백숙 대가 됐잖아 당신은. 호시 형 좀만 기다려. 진짜 우리가 간다! 권순이 형 우리가 너한테 많이 혼나본 경험 때문에 그 연생 때 그때 얘기를 하는 거 맨날 우리가 바로 찾아. 그때 왜 주황색 비닐 썼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튀는 색깔을. 아, 여긴 뭔 서울숲이야 여기가? 아 오긴 왔는데 야, 나들이 나온 것 같다. 야, 바깥 공기 어디로 들어가? 맞는 느낌. 여기 아니야? 호시야 호시야 뭐하니. 아 마스크도 안 껴도 되고 참 좋네요. 그러니까 진짜 마스크 안 써도 서울숲 진짜 좋다. 너무 좋다 진짜로. 애초에 이렇게 밖에 걷는 거 자체가 나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 이거 무전 되나? 무전기에서 정전기가 일어나요 해. 라라라란짜. 아. 무전기에서 정전기가 일어나요? 무전기에서 정전기가 일어나서 무적이 됐어요. 하나씩 이어가게 하자. 무전기에서 정전기가 일어나서 무적이 됐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 이어. 무전기에서 정전기 돼서 무적이 됐는데 무좀이 났어요. 좋아. 무전기에서 뭐라고? 이거 기억해. 이게 시장에 가면 같은 게임이야. 무전기에서 정전이 났어요. 정전이 무전기에서 정전이 났는데 정적이 흘렀어요. 오 잘해 영어 왜 좋아하는 거야? 잘해 무전기에서 전전기 났어요. 정적이 나 정적이 흘렀어요. 전전이 흐렸어요. 그 다음에 뭐야 흐려. 하지마 나 이제 생수병으로 시작해. 너 계속 비슷한 말 그냥 있는 거야. 아 생수병이 생색 냈어요? 그렇지. 생수병이 생색 냈어요? 생색을 냈어요. 생수병이 생색을 내가서 생선을 잡았어요. 생수병이 생색이 돼서 생선을 잡았는데 센스가 없어요. 오! 생수병이 생색을 냈는데 생 뭐지? 생선을 잡아서 센스가 없었는데 세수를 해버렸네. 생수에서 생색 내서 뭐냐? 센스? 생선을 잡았는데 센스가 없어?
세수를 했는데? 세수를 했는데 송승기가 나왔네요? 아 좋았어. 아유 이거 재밌다. 야 뭐? 이거 생각하기도 어렵다. 근데 놀러 가는 거 같다. 그러니까 게임하니까. 또 왔다. 우리들의 추억. 야 까마귀 소리 들려. 지금 무조건 야외야. 야외 게임. 마루니 원하는 마루니 아니면 나는 청계산이라 본다. 아 이게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초심. 마루니 원. 2% 부족할 때 우리가 2% 부족할 때? 그리고 그때가 20살 때가 혹시나 20살 때였어. 내가 2% 부족할 때. 여기보다는 거기가 가능성이 더 있긴 해. 2% 부족할 때 우리 반지가 없을 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조금씩 떨어지는 거긴 해. 그렇게 따지면. 아니 이거 알아도 하기가 싫은 느낌. 나도 아는데 가기 싫어. 이렇게 방송까지 생각을 해줬다고? 얘가? 아니 회사에서 가깝긴 하다. 우리 오히려 이제 왔다. 회사에서 아, 바로 올라가면 바로. 오히려 마로니 회사 위였어. 그럼 마로니에를 갈까? 차라리. 가자. 마로니에를 가자. 아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지금. 건승현 야오. 아니 너무 넓어 서울이. 또 왔어? 우리의 추억. 봐봐 이 언주다. 언주 정확히 맞다. 한강 학교. 어? 반지잖아. 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반지를 받았던 초록색 연습실? 그러면 초록색 연습실. 뭐 그래 그런 것도 있겠다. 너무 쉽지 않아 근데? 근데 그렇게 쉬운 데를 우리가 못 찾고 다니잖아 지금. 그러긴 하지. 그치. 그러면 초록색 연습실 근처에 연주 중이니까 그쪽 둘 다 가자. 둘 다 가보자. 그래. 잠깐만 전화 왔다. 누가? 번호인데. 여보세요? 야 너 어디 가고 있어? 형 100%야. 어디? 청계산? 청계산으로 형 바로 와. 청계산이야? 아니야 찬아 너 청계산과 우리는 마루니에 가볼게. 아니야 형 청계산 100%야 형. 형 우리 어떻게 다 같이 잡는 그림 만들래 아니면 어떡할래? 따로 갈까? 청계산인 거 어떻게 아는데? 봐봐 일단 태호가 그 사진을 빨리 형 일단은 보내줘. 내가 사진을 보낼게 단체방에다가. 아 오케이 그래, 그냥 그거면 끝나 형. 이거면 돼. 이때 장 청계산이야 진짜로. 청계산 이때 나 갔을 때 호시 형이 20살이고 그리고 호시 형이 두 번째 그 권상우 선배님 그거 광고 찍었을 때가 주황색 비닐을 쓰고 있어. 그것만 체크하고 사진 봐봐. 오케이. 잠깐만 주황색 비닐 이게 뭔데 이게 왜? 야 맞네. 그치. 우리 2015년도에 호시 형 20살일 때 등산한 거야 우리가. 맞아 1월 1일. 와 맞네. 야 너네 추리력 미쳤다. 야. 와 저 비니 사진. 야 이건 맞다. 우리 청계산 근린 공영 주차장으로 가고 있거든. 아, 안녕 와. 아, 빨리 와. 아, 오케이. 우리 빨리 갈게. 야, 이거 청계산이다. 무조건이다, 이거. 나 최근에 청계산 갔다 왔어. 야, 나머지 애들한테도 오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주황색 비니. 지금 디노가 주황색 비니. 아, 이거는 약간 너무 빨리 찾았나? 왜 또 왔어? 아니 디노 초계산 가고 있는 거 너무 티낸다. 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추억. 와 이 사진 진짜 미쳤다. 우리 데뷔 직전 아니야 저게? 맞아. 이때가 그 부사장님이랑 같이 갔을 때인가 대표님이랑? 맞아. 그냥 대표님 안 올라가고 안 올라갔지. 맞아. 아침에만 왔다가 마지막에 백숙 먹을 때만 오고. 진짜 근데 이때 진짜 미끄러웠어. 맞아 겨울이. 겨울이어가지고 1월 1일에 갔으니까. 여보세요? 어디로 가고 있어? 청계산. 청계산? 가서 백숙이나 먹고 와라. 네. 그냥 너희도 와. 청계산인 거는 확실하긴 해. 왜? 그게 확실하다고? 아니 너무 단체 톡을 봐. 단체 톡. 단체 톡 왜? 봤는데 사진? 사진 거기에서 혹시 무슨 색깔 비니 쓰고 있어? 그러네? 무슨 색 비니 쓰고 있는데? 주황색 비니 쓰고 있다. 근데? 아까 소라게 그거 할 때도 주황색 비니였어. 소라게도 주황색이고. 그리고 첫 번째 CF 보면은 내 나이 20살이란다. 그러네. 올라갔을 때 호시 형이 20살이었어. 100%다. 야 좀 일리가 있다 그렇게 들으니까. 너 오늘 추리 잘했다. 100%. 이야. 잘했는데? 오케이. 일단 흩어져서 찾아보고. 토메 갔다가 찾으면은 거길로 갈게. 그럼 모이자.
어. 아니면 말이 안 돼. 일단 우리가 먼저 도착해서 연락할게. 어, 오케이. 오케이. 아이. 호랑아 잘 살고 있어라. 잡으러 간다. 대한민국의 아. 마지막 호랑이 잡으러 가자. 다음에 또 만나요. 너 만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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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어렵네. 너 만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너 만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너 만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